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그리고 함께 일하셨고 또 지금도 참으로 가슴 아프실 우리 동료 노동자 여러분들 위로 말씀드립니다. 살려고 갔던 직장이 이제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.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이윤, 비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. 전 세계에서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또 산재 사망자 수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노동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희망적이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. 오늘 노동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 앞으로 대안이나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와 비용과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그 과제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 또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현장에서 고통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신중하게 말씀 경청하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